김혜경 씨 관련 논란에는 항상 따라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.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5급 수행비서 배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이러면 내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. 초밥과 소고기는 왜 법인카드로 샀는지, 누가 먹었는지, 한꺼번에 왜 이렇게 많은 양을 주문했는지, 김혜경 씨의 지시가 있었는지, 이번 수사는 사실상 배 씨의 입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한송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김혜경 씨 자택에 음식 배달 등을 지시하며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5급 사무관 배모 씨. 내가 그 카드 깡했을 때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. 경기도청 총무과에 근무하며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배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는 7, 80건. 액수도 7, 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당시 배 씨가 7급 공무원 A 씨에게 법인카드를 결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TV조선 등에 보도되자 배 씨는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김혜경 씨도 사과 회견에서 자신이 배 씨에게 음식 배달을 시킨 적은 없다는 취지로 관리 책임만 인정했습니다.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.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. 하지만 경찰은 지난 4월 경기도청과 배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사건 관계인 조사 등을 토대로 배 씨에게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르면 내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.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죄질과 범행 동기가 좋지 않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영장이 신청되면 검찰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.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. TV조선 한송원입니다.